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나이,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의 처벌을 구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등재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초범인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선고유예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판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관한 소송 절차를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사실도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다만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실무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판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까지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 선고 즉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구속되지 않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은 물론 유예되었던 기존 범죄의 형까지 더하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여길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사실은 당연히 전과 기록에 남게 되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